진짜? 이게 딱 모두가 너무 사랑하는 패션인 것 같아요. 안녕, 수박언니입니다. 벌써 9월이야. 가을이에요. 패션을 좋아하고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사람으로서 가을이라는 계절은 되게 1년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계절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요즘 산모은 것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는 쇼핑하울을 준비해봤어요. 요즘 완전 힙한 브랜드도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니트 위에, 이제 가을에 맨투맨이나 니트 위에 할 수 있는 굉장히 예쁜 목걸이 레이어드 템들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바로 지금 시작할게요. 고고! 첫 번째 브랜드는 제 쇼핑하울을 항상 시작하는 이렇게 여는 브랜드죠. 자라에서 구매한 아이템들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셔츠, 요거 소개해드릴 건데요. 요 아이템이랑 비슷한 디자인의 하이 제품이 두 개가 나왔더라고요. 요 롱 스커트, 그리고 같은 컬러 이렇게 화이트 스티치가 들어간 팬츠. 이렇게 두 가지 하이를 모두 다 구매해봤거든요. 짠! 네, 첫 번째는 이렇게 셋업으로 팬츠랑 같이 연출을 해본 코디인데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캐주얼한 무드가 강하죠? 셔츠도 이렇게 오버핏? 그리고 팬츠도 요즘에 완전 유행하는 그 카고 팬츠 스타일? 캐주얼한 무드의 카고 팬츠 느낌이 나는 그런 셋업이에요. 이렇게 허벅지랑 무릎 밑으로 스티치 라인이 한 번씩 더 들어가서 이렇게 끊어주는 느낌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멋스러운 포인트고요. 전체적으로 핏 이렇게 한번 보세요. 좀 아방하면서 귀여운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근데 또 블랙 컬러 셋업이다 보니까 묘하게 시크한 느낌도 나는 그런 코디인 것 같아요. 이 팬츠가 또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이 발목 부분에 있거든요. 발목에 스트립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딱 조여서 입으면은 발목 쪽으로 싹 모아지는 그런 핏으로 연출을 하실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이렇게 스트립을 다 풀어주면 일자 핏 있죠? 그냥 와이드 핏으로 툭 떨어지는 핏으로도 연출이 이렇게 가능한, 두 가지 핏으로 연출 가능한 제품이라서 그것도 되게 매력 포인트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X스몰인데 허리가 조금 크게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안에 또 이렇게 스트랩이 달려있어요. 이 안에를 조절해서 딱 맞게 연출하면 이렇게 하이웨스트로 연출할 수 있지만 좀 마르신 분들은 이 안에 스트랩을 그냥 빼고 내려서 입으면 이렇게 로우 웨이스트까지 연출을 할 수 있는, 이 팬츠는 이런 디테일들이 참 마음에 드네요. 완전 추천이고요. 짠! 얘는 롱 스커트랑 매치한 코디. 이제 가을에 찬바람도 불고 하면은 안에다가 이렇게 목폴라 티 같은 거, 이너 티셔츠 같은 거 매치를 해서 입으면 가을까지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셔츠예요. 그리고 이 스커트는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에는 롱 스커트, 저 같은 키장녀한테는 진짜 발목까지 떨어지는 기장이기는 한데 이렇게 앞쪽에는 무릎이 한 10cm 정도까지 슬릿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긴 스커트다 보니까 앞에 이런 트여있는 포인트가 없으면 좀 답답해 보였을 텐데 이렇게 트여있는 디자인이라서 입을 때도 되게 편하고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요. 이 스커트에도 전체적으로 라인 따라서 화이트 컬러 스티치가 다 박혀있어요. 근데 이 스커트 또 이렇게 들어보면 허리 부분 디자인이 너무 매력적이다. 허리가 이렇게 사선으로 단추가 여기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 아래쪽에 달려있고요. 이 안쪽에는 히든 단추가 달려있어서 안에서 한번 잡아주고 바깥에서 이렇게 한번 여며주고,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지니까 이너 이렇게 넣어서 이 스커트 단독으로만 입어도 너무 매력적인 디자인? 셔츠 두께감으로 만들어진 셋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라에서는 이렇게 세 피스 쇼핑을 했고, 다음은 제가 너무너무너무 사고 싶었던 브랜드? 요즘에 힙한 사람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브랜드, 해외 직구 어플 센스에서 구매한 두 가지 아이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해외 직구 어플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완전 신세계를 맛봤잖아요? 구매를 하니까 이틀 만에 오던데? 어떤 아이템들을 직구했냐면, 먼저 첫 번째 브랜드, 호주 디자이너 브랜드고요. 디온리 들어보셨나요? 요즘 힙하다는 옷, 힙하다는 브랜드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브랜드 중에 하나고요. 국내에는 블랙핑크 제니, 그리고 뭐 태연 뮤직비디오에서도 입고 나왔고, 태연이 최근에는 그 완전 요즘에 핫한 걸그룹 있죠, 뉴진스가 뮤직비디오에서 그 디올리의 상의 제품을 입고 나와서 또 한 번 이렇게 회자가 됐던 그런 브랜드예요.
디올리의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코르셋 디테일이랑 컷아웃 디테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딱 올해에 유행하는 Y2K 패션에 적용할 만한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근데 또 이게 유행을 너무 따라가는 느낌은 아니고 이 브랜드의 고유한 특성? 개성 같은 게 너무 분명히 있어요. 이거 택을 까보지 않아도 아, 이 옷은 그냥 디올리 거다 이런 게 너무 느껴지는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싶은 브랜드라서 저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센스 어플에서 이게 또 마침 엄청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득템을 했죠. 어떤 거 구매했냐면은 스커트 구매했어요. 짠! 디올리의 코르셋 가터 스커트라는 제품이고요. 이게 디올리에서 굉장히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밀고 있는 코르셋 디자인이거든요. 이렇게 골드 컬러에 이렇게 후크가 쭉 달려있고 허벅지 양쪽 옆에는 이렇게 가터벨트 스타일의 요런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베이지 컬러 스커트입니다. 코르셋 디자인이 올해의 Y2K 패션 유행하면서 굉장히 붐업이 되고 있는데 이게 SS 시즌뿐만 아니라 FW 시즌에도 계속 유행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코르셋 디자인이 쭉 유행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일템으로 구매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신축성이 그렇게 막 있는 스커트는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옆에 달려있는 요 소재에는 조금 신축성이 있더라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신축성 없는 소재로 만들어졌으면 좀 걸을 때 많이 불편했을 것 같은데 요 소재감은 조금 더 신축성이 있어서 걸을 때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이 스커트는 조금 더 웨어러블한 블랙 컬러 이런 거는 좀 할인가가 낮게 들어가 있고 이거는 좀 다른 아이템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블랙, 화이트 이런 거는 좀 기본적으로 웨어러블하니까 할인율이 조금 더 낮은 편이고 이런 베이지 컬러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이 70%나 때려버리니까 그냥 갖고 싶은 아이템 있으면 이렇게 좋은 가격에 사이즈 맞는 거 잘 찾아가지고 구매하는 게 직구에 너무너무 큰 매력인 것 같더라고요. 짠! 요런 느낌입니다. 제가 구매한 게 6 사이즈, 허리 24 사이즈거든요.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막 이렇게 아방방하게 좀 여유롭게 입는 핏 자체가 아니라 좀 딱 맞게 입어야 예쁜 핏이라서 구매하실 때 평소에 입는 허리 사이즈에 맞춰서 그냥 정 사이즈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밑에 달려있는 이 가터벨트 디자인은 이렇게 풀고 입으셔도 되고 이렇게 양쪽에 달린 후크를 이렇게 여면서 이렇게 고리처럼 만들어서 입는 연출도 예쁘더라고요. 이건 그냥 연출하기 나름이고요. 가을에 이렇게 니트나 맨투맨이랑 같이 연출을 해줘도 예쁠 것 같고 가죽 자켓, 이런 시크한 느낌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코르셋 디자인의 스커트인 것 같아요. 또 이게 되게 좋았던 게 두께감이 확실히 있는 스커트다 보니까 이렇게 딱 붙는 스커트 입었을 때 속옷 라인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팬티 라인. 저 근데 지금 그냥 아무 속옷이나 입었는데도 팬티 라인이 도드라져 보이지 않는? 이게 두께감이 있는 스커트라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입기 편하더라고요. 요새 트렌드를 완전 잡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의 제품이기 때문에 디올리, 뭐 스커트든 아니면 상의 제품이든 들어가서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이고요. 그리고 이 스커트 구매하면서 또 같이 하나 구매한 셔츠가 있는데 요 브랜드는 이제 모두가 다 아는 브랜드가 돼버렸죠? 짠! 브랜드 자크미스에서 이런 크롭 기장 브라운 셔츠를 구매했습니다. 요 디자인으로 아더 컬러, 블루 컬러를 제가 올봄에 분더샵에서 입어보고 너무너무 사고 싶었는데 가격대가 있으니까 그냥 놓고 나왔거든요? 아, 기다리기 잘했어. 굉장히 저렴하게 득템했습니다. 그냥 완전 일반 면소재라기보다는 살짝 이렇게 광택감이 도는? 몸통은 굉장히 볼륨감 있게 크롭하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위로 쭉 사선으로 더 이쪽 부분이 짧고 어깨 부분, 이렇게 몸통 부분은 전체적으로 또 오버핏인? 뭔가 디테일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멋스러운 셔츠예요. 짠! 요런 셔츠예요. 너무 예쁘죠, 핏? 지금 날씨에는 그냥 이렇게 입고 다녀도 되고 조금 더 추워지면 이제 여기가 너무 옆구리가 시릴 테니까 안에다가 목폴라 같은 거 하나 받쳐 입고 연출을 해주셔도 충분히 지금부터 길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셔츠고요. 셔츠 이 카라도 그냥 일반 셔츠처럼 이렇게 앞에 딱 단정하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로 좀 넘어가는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쇄골 라인도 한쪽으로 이렇게 좀 뚫려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옷이 딱 언밸런스한 느낌이 들어서 되게 멋스럽습니다. 사실 자크미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요즘에 너무 트렌디한 브랜드라서 뭐 미니백을 사시던 이런 셔츠류를 사시던 가디건, 맨투맨 뭐 어떤 거를 사셔도 후회 안 하실 그런 브랜드? 한번 직구 사이트 가서 어떤 것들이 세일하고 있는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 추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여성 디자이너 브랜드고요. 제가 이전에 올린 3척 브이로그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던 브랜드인데 브랜드 이름은 EMM이라는 브랜드고요. 뭔가 예쁜 아이템들이 많아서 수박씨들한테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이 브랜드의 옷들을 가지고 몇 가지 착장으로 한 번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코디. 짠! 엄청 튀죠? 근데 이 컬러 조합이 입으니까 은근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EMM 올해 신상 중에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이렇게 완전 흐르는 핏의 골드 컬러 셔츠, 그리고 안쪽에 입은 거는 이렇게 민소매의 원피스예요. 이런 시폰 느낌이 나는, 얘도 굉장히 흐르는 핏이거든요. 이런 민소매 원피스랑 요즘에 이런 팬츠들 많이 유행하잖아요. 골지 디자인으로 슬림하게 떨어지는 이 팬츠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브랜드는 소재가 굉장히 독특해요. 이 지금 셔츠 흐르는 거 보이시죠? 세상에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얇고 좀 하늘하늘거리는, 거의 물결처럼 이렇게 흐르는 소재감이고요. 이 안에 입은 이 원피스도 광택감이 되게 많이 돌거든요. 이런 시폰 소재의 아이템들이 올 FW에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언니 이거 좀 너무 얇고 하늘하늘해서 여름에 입는 옷 아니에요? 하실 수도 있지만 올해 FW 트렌드 자체가 이런 시폰 소재, 이런 얇은 소재들을 이너로 받쳐 입고 위에다가 이렇게 자켓을 입거나 이런 코디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시폰, 얇은 이런 새틴 소재는 봄, 여름에 입는 거다. 이런 생각을 올해는 깨셔야 됩니다. 형광 민트 컬러? 얘가 또 골드랑 붙으니까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어떤 코디든지 이런 아이템 하나쯤 있으면 평범함을 탈피할 수 있는? 얘가 이렇게 안이 비치는 이런 시스루 소재예요. 올해 FW 트렌드 중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시스루거든요? 너무 멋스러워. 이 친구 추천이고, 그리고 이 원피스도 진짜 예쁜 게 이게 밑에 이렇게 절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옆 트임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도 트여 있고 앞에도 트여 있고 이게 좀 사방팔방? 이런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원피스거든요. 그래서 걸을 때마다 팔랑팔랑 거리는 것도 진짜 매력적이고요. 여름에 단독으로 입었을 때도 정말 예뻤는데 가을에는 가죽 자켓 안에다가 이거 하나 매치해주거나 청바지에 같이 레이어드를 해줘도 예쁠 것 같고, 이 팬츠랑 같이 입어도 예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FW 시즌 가죽 자켓 안에다가 이렇게 쉬폰 소재 원피스, 이런 식으로 완전 소재를 그냥 다르게 해가지고 입어주는 것도 굉장히 멋스러운 코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원피스도 지금 충분히 구매할 만하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추천. 짠!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템, 이게 딱 그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면서 모두가 너무 사랑하는 패션인 것 같아요. 이런 쇼츠에다가 긴팔, 맨투맨 같은 거 같이 코디해주는 거. 이 블랙 컬러의 페이크 레더 쇼츠랑 이 멜란지 컬러의 스웨트셔츠, 이거 두 개 모두 EMM의 제품들이고요. 이 스웨트셔츠의 독특한 디테일 발견하셨나요? 이게 가까이서 보면은 옷을 뒤집어 입은 듯한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이렇게 옆선에는 EMM 로고가 이렇게 작게 귀엽게 들어가 있고요. 가을 되면은 이제 회색 맨투맨이 굉장히 코디에 여기저기 활용하기가 너무 좋은 아이템이잖아요. 이게 맨날 입으면은 사실 회색이라는 컬러 자체도 그렇고 약간 밋밋하고 심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질리지가 않을 것 같아. 이거 너무너무 추천드릴게요. 이거 진짜 인기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레더 쇼츠, 이게 또 엄청 물건인 게 일단 착용감이 너무너무 편해요. 이 페이크 레더 소재가 몸에 닿는 게 너무 부드럽게 닿는다고 해야 되나? 이 허리가 이렇게 밴딩이 들어가 있어서 신축성이 굉장히 좋아요. 허리 착용감이 일단 너무 편하다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이 팬츠 지금 라인이 일자로 몸에 붙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복서 쇼츠처럼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 다리 통도 되게 넓게 떨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입었을 때 일단 허벅지가 좀 얇았고요. 허벅지를 이렇게 막 복지는 듯하게 막 붙어서 떨어지면은 괜히 다리도 두꺼워 보이는데, 얘가 이렇게 여유로운 핏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다리도 조금 얇아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지는 이 디자인 자체도 너무 귀엽고, 사실 이제 가을의 꽃 중에 꽃이 레더 소재잖아요. 특히 올 FW 시즌에 어떤 아이템들이 이제 트렌드가 될까 살펴보니 레더는 진짜 빠지지 않는 소재, 빠지지 않는 아이템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느낌의 레더 아이템들 장만해 두시면 좋은데 그 중에 이 쇼츠도 저는 꼭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두 개 같이 입어줘도 너무 귀엽죠?
그리고 또 소재감이 또 되게 귀여운 원마일웨어. 이게 영상에서 이 컬러감이 잘 보이려나 모르겠어. 진짜 진짜 청량한 느낌이 드는, 이게 두께감이 좀 느껴지는 테리 원단이거든요. 이 목 부분 디자인은 굉장히 넓게 니트 소재로 되어 있고, 이 밑단은 좀 수건 느낌 나는 테리 원단으로 되어 있는 이런 집업 자켓. 귀여운 느낌으로 원마일웨어로 활용하기 좋은 가을 아이템이고요. 얘는 셋업으로 나왔는데 이 친구도 쇼츠랑 셋업이에요. 이렇게 쨍한 블루 컬러 위아래로 입고 흰색 운동화 같은 거 하나 신어주고, 이게 코디 자체는 막 꾸민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컬러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은 밋밋하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입어봤는데 이것도 입었을 때 딱 얼굴이 사는 컬러라서 가을에 편하게 이제 집 근처에서 입을 트레이닝 셋업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방금 지금 이 코디 보여드리면서 제가 신고 있는 부츠 다들 보셨나요? 저거 뭐야 하셨을 수도 있는 눈썰미 좋은 수박씨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얘도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제가 이번에 새로 구매한, 가을에 이제는 신으려고 구매한 부츠인데, 번쩍번쩍 완전 독특한 실버 컬러의 앵클 부츠고요. 이런 스티치 라인으로 포인트가 들어간 카우보이 부츠. 브랜드는 커렌트의 제품입니다. 제가 커렌트 옷 진짜 좋아하거든요. 시크하게 멋스러운 옷들이 많이 나오는 브랜드라서, 그래서 막 이번 시즌 뭐 나왔나 이렇게 들어가서 구경하는데 부츠, 이 수제화를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주문 제작 상품이에요. 가격대도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기는 한데, 저 진짜 잘 만든 카우보이 부츠 이번 가을에 꼭 하나 필요했거든요. 얘 완전 추천이에요. 저는 이 실버 컬러를 고른 이유가, 막 가을에 가죽 자켓이나 좀 전체적으로 가을 코디는 톤 다운되고 어둡거나 무난한 컬러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쫙 깔끔하게 입은 다음에 발에, 신발에만 탁 포인트를 주는 그런 코디를 생각하면서 이 친구를 골라봤는데, 디자인 자체도 너무 멋스러운 앵클 부츠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튄다 하시는 분들은 블랙 컬러나 브라운 컬러, 뭐 무난한 컬러로도 주문이 가능하거든요. 진짜 잘 만든 카우보이 부츠 찾으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서 한번 구경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이즈 선택하실 때에는 정 사이즈 구매하시면 되긴 되는데, 막 내가 230에서 235 혹은 235에서 240 이렇게 신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더 작은 사이즈를 주문하시면 됩니다. 제가 230에서 35 중간쯤에 이제 발이 이렇게 걸터져 있는데, 이게 35로 시켰더니 제 발이 지금 앞코가 여기 있거든요. 여유롭게 나온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신었을 때 살짝 발이 커 보이는 거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발 요즘에 너무 딱 맞게 작게 신는 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발 존재감이 있는 게 더 멋스러워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 가죽 자체도 빳빳한 소재가 아니라 되게 야들야들한 거 보이시죠? 신었을 때 발이 엄청 엄청 편해요. 뒤에는 이렇게 지퍼가 달려있어서 신고 벗는 것도 편하고요. 올가을에 이렇게 청바지 이런 거랑 굉장히 잘 신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신발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액세서리를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패키지부터 너무너무 귀여운, 짠! 브랜드 영리영리의 반지 소개해드릴게요. 패키지부터 이 브랜드가 얼마나 키치하고 독특한 무드를 지향하는지 알 수 있겠죠? 짠! 너무 귀엽죠? 사실 제가 조금 손이 안 예뻐요. 손이 약간 남자 손 같기는 해가지고 제 반지 끼워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약간 민망하기는 하지만, 파스텔 핑크? 이렇게 딸기 우유 같은 핑크색, 이런 두꺼운 반지에 핑크색 큐빅이 이렇게 박혀있는? 딱 착용했을 때 손에서 느껴지는 두께감은 요 정도고요. 이런 좀 진지한 느낌 실버 컬러랑 같이 런출을 해줘도 예쁘고, 단독으로 착용해도 예쁘지만 막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착용했을 때 확실히 이제 손가락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아이템? 요거 진짜 마음에 들고, 그리고 요 친구 살짝 더 페미닌한 무드도 함께 느껴지는 반지 같아요. 얘는 캐주얼한 무드나 드레시한 무드 모두 다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확실히 그런 실버 링만 끼다가 요런 거 껴보니까 코디할 때도 되게 재밌는 느낌 들고요. 요런 좀 위트 있는 액세서리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브랜드 영리영리 제품 추천드릴게요. 이미 너무 유명한 브랜드라서 다들 알고 계셨죠? 그리고 이제 목걸이 보여드릴 건데요. 비비안 웨스트우드에서 목걸이 하나 구매했어요. 비비안 웨스트우드 이 시그니처 로고, 요렇게 이 비비안 웨스트우드 시그니처 로고가 이렇게 달려있고, 여기에는 이렇게 작게 큐빅이 이렇게 박혀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펄 액세서리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연출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만 해도 반짝거려서 예쁘기는 한데, 이렇게 같이 레이어드해서 하면은 좀 더 눈에 띄는 느낌? 요런 거 이렇게 구매해가지고 굉장히 잘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펄 액세서리는 또 어디 거냐? 이 친구는 브랜드 빈티지 헐리우드의 제품이거든요. 빈티지 헐리우드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몇 가지 아이템들을 골라왔어요. 이게 광고는 아니고 수박씨들한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이템만 쏙쏙 골라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기본적으로 레이어드에서 착용하기 너무 좋은 이 펄 액세서리. 딱 레이어드에서 착용하기 좋은 알맹이 크기라고 해야 될까요? 길이감도 딱 과하지 않게 이 스웨트셔츠 목라인이랑 비슷하게 떨어지는? 얘랑 레이어드에서 하기 예쁜 몇 가지 목걸이 더 소개해드릴게요. 빈티지 헐리우드에 진짜 예쁜 제품 많더라고요. 짠! 요 이니셜 목걸이. 제 이름이 정원이라서 저는 J로 골라봤고요. 근데 또 이게 이렇게 밋밋하게 그냥 실버 컬러 라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귀엽게 펄 액세서리가 달려있어요. 이쪽에 하나 달려있고 목 뒤에 보면은 이 잠금 장치 있는데 이렇게 또 하나가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이 라인에 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펄 액세서리랑 레이어드하면은 뭔가 세트처럼 착용한 것 같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런 연출법 요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요 아이템 이거 제가 이미 지금 단독으로 여러 번 착용해서 막 수박씨 분들이 많이 물어봐줬던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열쇠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있는? 이것도 기장감 좀 긴 목걸이거든요. 이 열쇠 펜던트가 은근히 어떤 목걸이랑 같이 레이어드해도 다 시크하게 예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착용했을 때 좀 멀리서도 번쩍번쩍 존재감 있는 느낌? 얘는 이렇게 골드 컬러도 나왔어요. 실버 컬러, 골드 컬러 둘 다 너무 예쁘죠? 여기에 또 이렇게 작게 큐빅이 달려있는 거를 골드 컬러에서 발견했네요. 여기에도 큐빅이 달려있는데 이게 실버라서 그렇게 티가 안 났던 것 같아. 이거 너무 추천드릴게요. 제가 이 브랜드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아이템? 또 다른 느낌의 진주 액세서리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좀 블루 컬러로 포인트가 들어간 진주 목걸이? 이 친구를 또 이런 블루 컬러 큐빅이 달린 이런 거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하면 너무 예쁘겠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렇게 오늘 보여드리는 액세서리는 다 단독으로 해도 예쁘지만 같은 컬러, 같은 톤으로 조합해서 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두 가지를 골라봤거든요. 지금 같이 하면은 이런 조합인데요. 세트 갖고 되게 예쁘죠? 얘는 조금 더 러블리한 무드? 빈티지 할리우드에서 소개해드릴 목걸이들은 요 정도였고요. 그리고 다음 브랜드도 완전 주목하셔야 돼요. 방금 보여드린 거는 좀 귀엽고 페미닌한 무드들이었다면 완전 시크하고 좀 가을에 가죽 자켓 요런 거랑 활용하기 너무 좋은 목걸이? 너무 마음에 드는 목걸이 또 두 가지 추천드릴게요. 일레란느라는 브랜드의 목걸이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글리터 초커라는 제품? 그리고 이 친구는 무려 엑소의 백현님이랑 송민호씨가 착용해서 유명해진 이 두 가지 추천드릴게요. 아까 소개해드린 목걸이들보다는 살짝 더 존재감도 있고 약간 좀 더 센 언니 느낌? 이 목걸이 줄 자체가 두께감도 그렇고 이런 체인 형태라서 느낌이 조금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오른쪽 왼쪽 라인이 이렇게 다르게 들어간 것도 포인트고요. 펜던트는 이렇게 가로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런 원통형 스타일인데 가운데에는 또 이렇게 반짝거리는 큐빅이 달려있는 것도 매력 포인트? 딱 요 정도 느낌? 그냥 이렇게 좀 훅 파여져 있는 니트나 원피스 같은 거에 활용해도 너무 예쁠 것 같은 아이템? 그리고 약간 더 센 언니 느낌의 요 목걸이를 여기다 같이 레이어드해서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렇게 양쪽으로 좀 뿔 같은 게 달려있는 요런 펜던트 모양이거든요? 요거 자체도 조금 시크하고 약간 락커 같은 느낌이 있죠? 이 동그란 고리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착용하는 디자인이고요. 얘는 이제 확실히 이 초커보다는 기장감이 길죠? 저 개인적으로 지금 이 목걸이 굉장히 요즘에 많이 착용하고 있어요. 얘가 주는 느낌이 완전 캐주얼하기도 하면서 또 얇은 목걸이나 진주 목걸이 같은 거에 같이 연출하면은 약간 믹스앤매치 느낌. 이렇게 완전 그냥 세 보이는 이런 디자인에다가 이렇게 여성스러운 이렇게 진주 목걸이 같은 거 같이 레이어드 해주셔도 이게 또 안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은근 잘 어울리는 이렇게 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단품으로 착용해도 레이어드해서 착용해도 둘 다 너무 존재감 뿜뿜한 이 목걸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게 연예인 협찬도 진짜 많이 하시는 브랜드 같던데 이유를 알겠어요. 완전 추천 추천. 네, 지금까지 가을철에 이너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브랜드의 아이템, 해외 축구템, 그리고 액세서리들까지 좀 다양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너템 위주로 보여드렸지만 이제 찬바람도 불어오기 시작할 거고 다음 영상은 조금 더 가을 느낌 물씬 나는 아이템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재미있는 브이로그, 알찬 쇼핑하울 영상 준비해서 금방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